올해부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또 도서부의 공영관람 사용분 소득 공제율과 함께 월세액 세액 공제율도 인상되는데요. 이 밖에도 달라진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소득 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 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 징수입니다는 2018년 기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입니다. 종전 15세에서 29세였던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올해부터는 15세에서 34세로 확대되는데요. 감면율 또한 70%에서 90%로 인상되고 감면 대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사용분 소득 공제율 인상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 사용 금액 중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 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 세액 세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는데요. 이 밖에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도 폐지됐습니다. 또 보험료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는데요. 다만 보증 대상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여섯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90만 원 이상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도 내년 2월 연말 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올해부터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도서 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할 계획인데요. 또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로 첨부 서류를 전송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한편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되는데요.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 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이번 연말 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하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